상당히 재미있는 또 현상을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펑션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우리가 계속 보던 거죠. 그렇죠? 이 펑션을 담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죠. my identity 라고 좀 그럴싸하게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담느냐니까 우리가 위에서 말해놓은 이 identity 펑션 이것을 하나 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dentity 그러면은 여기 아이덴티티는 뭐가 들어있죠? 로그에서 my identity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책상에서 뛰어내린 소리였습니다. 보니까 아이덴티티에서 펑션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펑션이 들어있으니까 이 펑션은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아이덴티티라는 펑션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조금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하려다가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my identity 해서 여기다가 숫자 11 이렇게 하면은 얘는 11을 이렇게 출력하고 그렇지 않고 my identity에다가 이번에는 뭘 넣나요? Ant-Man을 넣을게요. Ant-Man 하더라도 역시 다 잘 들어가지죠, 그죠? 그럼 이거 컨솔 로그를 한다 그러면은 로그에서 my identity 얘를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 터미널에서 컴파일에서 결과를 보죠. 그러면은 자 11하고 엔터맨하고 위에는 펑션이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잘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펑션을 쓰듯이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니까 우리가 통상 변수를 선언할 때 그죠? let 해서 i equal 10 한다 그러면은 이 i의 데이터 타입을 앞에다 적어주는 것이 TypeScript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따라서 my identity 뒤에도 이 identity라는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덴티티가 펑션의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적느냐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어떻게 적을까요?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요거 그냥 가져와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다 딱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t를 받았어. 그리고 요것이 이제 아규먼트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요것이 리턴 하는 거잖아요. 리턴 되는 값인데 차이점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pet arrow를 딱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요것이 이 identity 펑션 우리가 정의한 것의 데이터 타입을 정확히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my identity라고 하는 이 뭐예요? variable 속에 들어가는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identity 펑션을 넣죠. 이 펑션은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씌워줄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할 때는 요거 화살표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쓰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하면서 이런 표현을 마주치게 되면은 아하 그때 수업 때 이런저런 설명이 있었지 그 부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을 그때 떠올려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됩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